예, 아까 이제 어느 분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. 이제 비로소 국격이 세워졌다고 하셨습니다. 정말 그 적절한 말씀입니다. 그동안 식민지 피해, 사실 우리가 피해자인데 그 피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 일각에서 또 많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 지나치게 오히려 가해자인 일본에게 쩔쩔매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.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서 또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뭐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이것으로 국내에 국론이 이제 통일됐다고 볼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최종 결정이 됐으니까 앞으로 이 판결의 취지에서 출발해서 국격이 세워지고 한일 양국 간의 진정한 우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만 않겠습니다.